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보여주실런지요, 달인? 여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인데, 예, 가끔씩 여기서 종이 비행기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럽니다. 기둥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비행기를 이 정도에서 한번 날려볼게요. 날리고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서 통과하고, 네,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은 돌아온다고요? 예, 한번 돌아오죠. 근데 이 정도는 재미없고 한번 더 돌게 하려고 해요. 두 바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목표물이 저기다 하면 돌아서 그거 맞아. 두 번째 기둥을 한 바퀴도 아니고 두 바퀴나 감아서 돌아오겠다니. 오! 일단 한 바퀴 돌았고요. 매끄럽게 두 번째 바퀴 돌면서 달인이 있는 곳으로 귀가 조치된 종이 비행기. 아니, 도대체가 부메랑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던지는 각도의 힘, 그리고 바람 계산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 보여도 이제 던지는 힘이랑 이제 비행기의 세팅, 던지는 이제 각도, 이 세 가지를 사실 결국 그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 조절하면은 이제 원하는 비행이 나올 수가 있는 셈이죠. 자, 날씨 좋은 날 외출하셔서 기분이 좋으신지 동심과 함께 그네를 타고 계신 달인 즐거우시죠? 그네가 흔들릴 때 그 두 개의 그네 사이를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를?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네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 이제 열렸다가 닫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려고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두 개의 그네가 교차되는 이 짧은 틈에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고요? 비행기를 딱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그네가 어떤 상태가 돼 있느냐를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네 바로 앞에서 던지면 승산이 좀 있겠다 싶지만 그렇게 쉽게 하면 달인이 아니죠. 그네로부터 10m는 떨어진 곳에서 던졌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관통해서 감탄할 타이밍조차 놓쳐버렸습니다. 두 개의 그네가 교차되는 빈틈이 한 1초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멀리서 날아든 달인의 종이 비행기가 신속하면서도 깔끔하게 지나가 버렸으니 놀라셨다면 다들 박수. 1초의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딱 이게 그네가 딱 열리는 순간이 한 1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이 정확도만 신경 쓰다가 이제 타이밍까지 신경 쓰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자, 이번엔 놀이터를 벗어나 주택가 골목으로 간 달인. 저기 저 파란 지붕 보이시죠? 뭐지? 아래쪽? 예, 아래쪽 이제 둥그런 지붕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베란다 덮개처럼 보이는 파란색 지붕에다가 종이 비행기를 맞춰보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단순히 맞추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지붕 위에 올려버린 달인. 와, 진짜 올라왔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법이죠. 근데 그 뭐예요? 이거 나시대입니다. 나시대. 집주인분께서 빨래 걷으려고 나왔다가 깜놀할 수 있으니 준비한 낚싯대를 이용해서 종이 비행기 구출 성공. 낚싯대를 가지고 다니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릴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